일반 사업소득이랑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셔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외에 그냥 제조업, 광업 등등의 일반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기장도 구분 기장해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배울 텐데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그 2배사 근현기 중에서 오로지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했죠. 효력용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결손금이잖아요. 근데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또 다시 개정돼서 둘로 나눠져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부동산이냐 주거용 외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나누어져서 주거용 외일 때 주거용 외일 때는 타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해요. 오로지 부동산 임대업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으로 2월 돼요. 근데 주거용은 일반 사업소득처럼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소득의 구분을 통해서 사업소득 안에서 내부에서의 소득의 구분을 기장해야 돼요. 구분 기장에서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타소득에서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